혈뇨. 혈뇨란 소변에 적혈구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혈뇨는 눈으로 보기에 붉거나 검은색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미경으로만 확인될 정도로 정상 소변색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신동맥을 따라 콩팥 속으로 흘러들어간 혈액은 사구체와 세뇨관을 통과하면서 수분과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소변은 신우와 요관을 거쳐 방광에 모여있다가 요도를 통해 배설됩니다. 혈뇨는 소변이 만들어지거나 지나가는 모든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사구체 신염이나 요로 감염, 요로 결석이나 요로계 외상, 요로계 종양, 전립선 비대증,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약물 복용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심한 운동을 한 경우에도 혈뇨가 나타날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혈이 소변에 섞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혈뇨가 지속이 된 후 피가 응고되면 소변에 배출이 막히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증상들은 혈뇨의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변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발열이나 오한, 아랫배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소변에서 냄새가 나거나 소변을 볼 때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로 결석에 의해 요관이 막히면 옆구리나 사타구니 부위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구토나 메스꺼운 증상,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전립선 비대증으로 혈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변이 가늘어지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며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종양에 의해 혈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다른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로계 전체에 대한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혈뇨는 출혈 부위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 엑스선 촬영과 콩팥 초음파 검사, 컴퓨터 단층 촬영 등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한편 출혈의 원인이 사구체 이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혈액검사, 단백뇨 검사와 함께 필요한 경우 신장조직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치료 방법은 혈뇨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시적인 혈뇨는 치료를 하지 않고 경과를 보는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감염증과 관련된 혈뇨는 항생제 사용으로 완치할 수 있고 요로결석이나 요로계 종양이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하며 사구체 신염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합니다. 이외의 원인들로 인한 혈뇨의 치료는 각 원인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